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5,400원씩 오릅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절약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 요금은 월 33,980원에서 39,830원으로 월 5,400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말 천연가스 공급 규정이 바뀌면서 정산 단가 인상분인 메가줄당 0.4원에 이번 기준 원료비 인상분 2.4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인상됩니다.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임의용실, 숙박시설,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19.32원으로 17.4%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국제수급 불안으로 천연가스 LNG 수입 단가가 상승 추세여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2분기에만 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압박은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발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